첫 번째 장점, 고양이의 알람 기능. 꿀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 아침 요정이 나타났다. 이 요정은 우리 집 새벽을 깨운다. 아직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방문을 긁고 울고 또 방문을 긁고 울어서 아침이었음을 알려준다. 실수로 알람을 꺼도 괜찮다. 아침 요정이 깨워주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요정이 부르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깬다. 아, 정말 피곤하다. 근데 오늘은 일요일이다. 정말 신박한 장점이다. 그렇게 날 깨운 고양이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자빠져 자. 두 번째 장점,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퇴근 후에 더 이상 텅 빈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날 기다리는 식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다르게 이 녀석은 자다가도 뛰쳐나온다. 그래서 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다.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마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반가워해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놀아주고 밥 먹고 하다 보면 남은 하루가 저문다. 외로움을 느낄 새가 1도 없다. 정말 신박한 고양이의 장점이다. 세 번째 장점, 청소에 진심이 된다. 눈 뜨자마자 집안에 똥냄새가 풍긴다. 화장실을 비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게 된다. 소파에 앉았더니 옷에 털이 달라붙는다.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털이 적립된 것일까. 비염이 심한 나는 살기 위해서는 청소를 시작한다. 소파에도, 캣타워에도, TV에도, 바닥에도 이 녀석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다. 밥 반찬으로 털을 먹기 싫다면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실한 청소부가 되는 장점이 있다. 청소로 해결이 안 되는 고양이 소변 냄새는 이 탈취기로 해결한다. 이걸 화장실 안에 넣고 쓰면 꽤 효과가 있는데 페브리즈도 바오젠도 뿌려봤지만 효과는 이게 최고인 것 같다. 버튼을 누르면 오존이 발생되어 악취의 원인을 제거해준다. 가끔은 냉장고나 신발장에도 화장실에도 넣어서 돌려 쓰고 있다. 한번 충전을 하면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장비빨인 것 같다. 고양이 때문에 자주 하는 청소지만 청소는 집이 깨끗해지는 것 말고도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고민, 불안, 시기심, 의심, 질투 등의 나쁜 에너지를 제거해준다 하니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번째 장점, 혼밥은 이제 안녕. 더 이상 혼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후각이 발달한 고양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 냄새를 맡아도 식욕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본인도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밥을 먹을 때 근처에 이렇게 밥그릇을 놓아둔다면 짜잔, 이렇게 겸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밥 친구가 생겼다. 참으로 신박한 장점이다.